윤감 밥 먹었어? 아따 윤감 밥 먹었냐고? 귓구녕이 맥혀버렸다냐 어쨌다냐? 엄매 우리 윤감 진짜로 안 들린 갑시야? 어찌하셨구나이? 일할 때 보청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.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남양동이 보청기를 지원해본다 하나요. 요 사업은 4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뜨거워. 요번에도 하루빨리 해주고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돈을 떠가지고 이번 주에 다 나눠준다고 하니까 인자 소리 안 들린다고 귀때기를 잡고 큰 소리로 말할 것도 없이 가만 찬찬히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겠지라잉. 인자사 집이 참 조용해 지었네요. 요맘때쯤 되면 꼭 가봐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한디요. 그것이 어디냐? 보시락도 아니요, 빠시락도 아니요. 바로 바스락길이요. 보소, 으때 이쁘지라잉. 요렇코롬 이쁜 길이 길지도 않에 2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해본께 연인 가족끼리 산책하기 딱 좋겠지라이. 특히 3월 말이 되불면 동백꽃이 쫙 떨어져갖고 요렇코롬 바닥에 차르르르르르 깔아져 있어본께 아주 장관이네. 요때 가갖고 여기서 사진 한방 팍 찍어불면 내가 꽃인지 요놈이 꽃인지 저놈이 꽃인지 아무도 몰라버려. 날도 풀렸겠다.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여기 가서 싸먹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. 아따 또 왔는가. 자식보다도 낫고 형제보다도 낫소. 고맙네. 이것이 무슨 소린고 허니? 글로 정신대 양금덕 할머니가 아너스 클럽 동호회 회원들한테 하는 말인디요. 과거 글로 정신대였던 어르신들은 밥도 못 먹고 일만 축창창 했었자네. 이 동호회 회원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맴이 아파갖고 지금부터라도 어르신들의 밥을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회비로 쌀을 사가지고 가져다 나른 것이 올해로 벌써 4년째라 하나요.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한 번만 오겠제 했는디 해 연마다 와본께 얼마나 오지고 따오겠어. 맞다, 어르신들 생각하는 마음이 천사가 따로 없네. 어르신들 난 밥 드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세요.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. 인자 봄이 오면 매화도 피고 산수유랑 벚꽃도 피고 그러자네. 근데 요것들은 필라면 당하 몰라붙어. 대신 요 꽃을 보면 된디요. 바로 봄의 전령사라는 복수초요. 지금 한평 생태공원에 가면 요렇코롬 이쁘고 노란 복수초가 사방에 깔렸단께. 아따 샛노란 것이 봄 냄새를 폴폴 풍기는 게 보기만 해도 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올 봄에는 연인이랑 가족이랑 친구랑 이쁜 꽃들 구경하면서 행복한 3월 되기를 바랍니다.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이 도시라는 벽지 위에 삶이라는 시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이곳에 작은